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옷은 벗었지만 바람은 피우지 않았다 라는 남편 한 분 모시고 왔어요. 거지 같은 놈. 제목 바람. 참고로 카톡 사진 다 있습니다. 제목 바람핀 남편의 발뺌. 카톡 사진 다 뿌립니다. 그래 둘 다 죽어봐. 원제 유부남과 여직원 대화 내용. 이게 정말 장난일까요? 어차피 증거사진도 같이 올릴 것이기에 글은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 새끼가요 바람을 피워놓고 절대로 아니라며 대놓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거가 다 있는데도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너무 역겨워서 말도 꺼내기 싫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야 하니까 쓰겠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남편 카톡을 받고 어떤 여직원이랑 예전에 대화하는 걸 보게 됐는데요. 이 쓰레기들이 쌍으로 쳐 돌았는지 완전 꽁냥거리며 좋아서 어쩔 줄 모르네요. 그래서 엄청난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데 이 미친 남편놈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여직원 말투가 원래 그렇고 그냥 장난친 거야. 씨, 오해하지 마.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고 장난인지 아닌지 판단을 좀 부탁드려요. 아 참고로 카톡도 그렇지만 밖에서 같이 일을 하는 남자 동생 한 명과 더불어 이 여직원과 같이 두 번이나 만나서 어디 멀리 좋은 데 가서 놀았는데 지금까지 속이고 있다가 오늘 이걸 들켰어요. 아무튼 남편놈은 사태의 심각성도 전혀 모른 채 끝까지 바람을 부정하면서 걔 말투가 원래 그렇다니까! 아이씨 장난인데 왜 그래! 라며 실실 쳐 쪼개고 있는데 대가리를 확 쪼개버리고 싶어요. 이때 당시 지지난 달이죠. 이때 당시 저하고 주고받은 톡이라고는 거의 사하라 사막처럼 건조하고 메말랐는데 인연하고 주고받은 건 어쩜 이리도 신나고 다정한지.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전부터 그랬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촉이라고 할게요. 갑자기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번에 진짜 오늘이죠. 그때부터 쎄하게 있다가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폰을 보게 된 건데 이걸 딱 걸린 겁니다. 참고로 저요 집에서 할 일 없이 노는 여자 절대 아니고요. 지랑 똑같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법니다. 거기다 아이 등하원 제가 다 시키고 거기다 매일매일 저녁밥 차리고 설거지는 물론 모든 집안일을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새끼는 아이 씻기는 것만 하고 살았죠. 솔직히 서운하고 또 화도 났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빠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믿고 살았는데 도대체 이 미친년은 지가 뭘 안다고 저를 무슨 남편 잡아먹는 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집안일 많이 하는 뭐 불쌍한 남편이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해놨더라고. 그런데 카톡 내용은 어제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데요. 지금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12장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만 올릴 거고 끝으로 남편놈은 계속 그러네요. 바람이니 썸이니 절대로 아니라며 발뺌을 하면서 계속 그 여자의 성격을 들먹이고 장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쳐 웃기만 해요. 그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냉철하게 봐주시고 만약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사소한 장난일 뿐이고 불륜 썸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를 욕하셔도 돼요. 진심입니다. 저한테 싹 욕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아래는 두 거시기가 주고받은 카톡 사진입니다. 히, 만나네. 잘 먹을게. 수고했어. 잘 가. 히히, 오빠 몇 개 드리려고 했는데, 더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나저나 오빠, 우리 QC팀 회식 언제 해요? 깔깔깔깔깔. 대시요. 뭘 이런 걸 사와. 내일? 뭐 아마 내일 먹을 듯. 땡땡이한테도 말을 해놨는데 간다고는 했는데 모르겠네. 안 가면 뭐 이번에 둘이라도 먹... 아 이번엔 너희 둘이라도 먹어. 둘이라도. 괜찮으면 크크 좋아요. 넘넘 좋아요. 그러면 내일 먹자. 으라차차. 오빠 오늘 어디로 가요? 북광장. 크크크 좋아요. 좋아요.
메뉴는 가면서 정하자. 네, 허허. 오빠, 저 지금 내려왔는데. 오빠, 오늘 진짜 너무 잘 먹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이때가 오후 4시 54분이고 6시간 지나죠. 6시간 동안 행복했네요. 그래, 오빠도 너무 즐거웠어. 집에 가는 거 맞지? 조심히 들어가고 다음에 또 자리 만들어서 한 잔 때리자. 오빠, 저 오케이요. 헐, 누구랑 주둥이 박치기를 그 지경까지 한 거요? 그게 아니고 급성 갑각류 알러지래요. 하, 오늘 아침에 게장 먹고 이렇게 됐어요. 하, 이거 너무 심한데 약 먹으면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아, 참고로 이 여직원은 같은 회사가 아니고 무슨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합니다. 빨리 땡땡이 오빠한테도 보여주세요. 끌끌끌, 이거 보고 많이 웃으라고. 봤어. 흑인이 필러 맞은 것 같대. 끌끌끌끌. 거의 그 정도예요. 썰면 입술 세 접시. 입술 세 접시 가능할 듯. 그래? 썰어서 가져와봐. 구워먹게. 소주 한잔 하게. 끌끌끌끌. 좀만 기다리세요. 끌끌끌끌끌. 밥은 어쩌냐? 못 먹을 것 같아요. 병원 왔으니까 뭐 되겠죠 뭐. 흑흑흑. 배고프겠다. 너무 입술이 아파서 배가 고프지도 않아요. 아프겠어. 진료 받았냐? 아직이요. 기다리는 중이에요. 사람이 많나 보네. 진료받고 약 먹으면 빨리 나올 거요. 아이고, 고생이구만. 오빠, 괜찮으세요? 괜찮지. 그럼 다행이다. 바뀌세요? 오, 바뀌지. See you? 거기에 있어요? 아니, 이삭에 있는디? 띵띵 형이가, 띵띵 형아가 밥 먹자고 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요. 오빠, 이삭이라면서요. 집이냐? 집이야! 보이스톡해요? 부재중? 보이스톡해요? 통화? 오빠, 진짜 감사해요. 깔깔깔깔깔깔. 아우, 미쳤어. 우리 오빠. 아우, 왜 이래요. 우울할 때마다 봐. 네, 감사해요, 오빠. 오늘은 가족들이랑 꼭 같이 저녁 드시고요. 혼자 스테이크 해 먹을 거요. 땡땡이도 맛난 거 먹어라. 냉, 호호호. 오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어, 내가 했어. 크크크, 어디세요? 품질 미팅 중. 아하, 네. 어떤 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혹시 급한 일인가요? 아니야, 해결했어. 히히, 오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어, 꽁꽁이도 주말 잘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네, 누룽지 백숙 먹을 거야. 끌끌끌끌. 그거 내 건데 너도 먹고 싶냐? 굿! 굿! 이모티콘 살벌하구만. 오빠, 어디 있으세요? 오빠, 결정되시면 연락주세요. 어, 이따가 비랑 폭우가 온대. 번개도 치고 다음에 먹자. 맛있는 거 사줄게. 네, 검진 잘 받고 월요일에 봬요. 히히히. 어, 수고야. 아,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댓글 1번. 헐, 쓰니 남편 완전 미친 새끼인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몸사진을 보내. 도대체 무슨 근자감이야. 말라 비틀어진 멸치 같은 놈이. 아무 사이기도 아니기는 개뿔. 최소 쓰니 남편만큼은 아주 목을 메고 있어요. 2번. 오빠 소리 몇 번에 상의 탈의했으니 만약 좋아한다고 하면 바로 하의까지 벗겠구만. 아이고,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카톡질 잘한다. 야, 이 미친 것들아, 회사에 뿌리기 전에 앵간히 해라. 사람 새끼 아닙니다. 그냥 이혼하세요. 쓰니 딴년이 오빠 오빠 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이러면서 저렇게 주접 떨고 다니는 거 나 같으면 쪽팔려서 죽어도 같이 못 살아요. 3번. 남편 너 완전 쓰레기야.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단 내가 보기엔 남편보다는 여자가 더 들이대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그런 건가? 4번.
저 미친년은 유부남한테 꼬리를 쳐야 할 정도로 완전 인기 없고 별로인 여자인가 봐요. 만약 제정신 박히고 인기 좋은 여자였다면 아니 뭐가 아쉽다고 유부남한테 뭐 어? 우리 오빠 하트 어쩌고 저쩌고 입술 보내고 이런 지랄을 하겠냐고. 아 진짜 그지 같아요. 내 말은 그 말이야. 둘 다 개또라이야. 그런데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뭔데? 5번. 일단 대화에 하트를 붙이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그런데 이 정도 사진 주고받고 했으면 이미 뭐 주변에 소문이 다 났을 것 같은데요. 깔깔깔깔깔깔. 6번. 처음엔 여자가 여우구나 했는데 개 뜬금없는 남편 상체 사진 뭡니까? 년이나 놈이나 똑같네요. 똑같이 더러워. 직장 선후배 사이에 입술 사진, 상체 사진을 보낸다고? 이것들 세트로 지옥으로 보내버리세요. 7번. 냉정하게 말해서 둘이 아직 잠을 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여자애가 겁나게 저돌적으로 들이대니까 남편도 대충 받아주면서 간보는 중인... 간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 쯧쯧쯧. 추가. 댓글들 보러 들어왔다가 몇 마디 더 씁니다. 저 여자는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뭐 거긴 전부 다 뭐 오빠, 형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현이 말하는 오빠 소리 제 눈에는 평범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잤어요. 내장이 다 터질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애들을 돌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 애들이 아니고 애. 여튼 조금 전에 애 씻기고 누웠어요. 참고로 저 오빠는 낮에 하루종일 처 자빠져 자더니 지금은 배달음식 시켜서 TV를 보며 처먹고 있는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려고요. 진짜 아까는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댓글에서 말한 것처럼 남의 오빠랑은 팔려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사실 아까까지만 해도 미친 듯이 열만 받았는데 여기 쓰여진 댓글들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뭔가 속도 굉장히 후련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역시 제가 미친 년은 아니었군요. 그죠? 답글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요 내일부터 다 박살 낼 겁니다. 일단 이 톡 사진부터 온 사방천지 회사고 시댁이고 다 뿌릴 건데 과연 그때도 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죠. 이 개 망할 년놈들은 반드시 차단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활활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제 몸을 불태워서라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분노가 느껴져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상체 사진에서 게임 오바죠. 간단하잖아. 회사 뭐 협력업체든 뭐든 뭐 선후배 사이에 상체 사진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있습니까? 뭐 란제리 회사인가? 아니지. 란제리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야, 이 거지 같은 놈. 축하해. 원래 여기 더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뭐 회사 이런 거. 그런데 제가 가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는 아무것도 없죠. 네, 감사합니다.